국민 및 언론인 여러분, 용인시의회의장 윤원준입니다. 용인시의회를 대표하여 용인시 체육기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사과 촉구 성명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최근 용인시 체육기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과 의회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난 6월 26일 오강환 용인시 체육기장은 용인시 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 용인시 축구협회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내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에게 또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는 110만 용인시민의 대의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손발을 묶고 지방자치법과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으로 용인시의회 32명의 의원들은 용인시 체육기장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용인시 체육기장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발언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라. 하나, 용인시 체육기장은 체육회와 시의회의 갈등과 균열을 조장하는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동료연 여러분, 그 내용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